달릴게요.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광복 이후 현대사의 흐름. 8.15 광복,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개최. 가, 5.10 총선거 실시. 가에 들어갈 시기. 좌우합작위원회 활동, 제1차 비속 공동위원회 개최, 김구의 남북협상 참석. 그리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반민특위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방한. 이 다섯 개 중에서 4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의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요. 반민특위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저는 그때 실현 후유증으로 글만 썼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다른 과 애들 좀 시키려고. 47번. 가와 마에까지의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제헌헌법, 대통령 간선제, 1차 기헌 대통령 직선제, 3차 기헌 의원 내각제, 6차 기헌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1987년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가,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했다. 이거는 유신헌법 때죠. 제헌헌법 때는요, 그냥 국회의 제헌국회의 의원들 선출했어요. 나,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였다. 이거는 이제 유신체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서거로 인해서 붕괴되고 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할때 개헌됐던 내용이에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운영했다. 47번, 3번이 정답이에요. 의원 내각제일 때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대통령들 중에 대통령 은퇴한 뒤에도 그 뭐냐 국회의원 활동을 계속한 사람들은 윤보선 대통령이 있어요. 너무 젊을 때 대통령을 했거든. 라,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간선제를 채택했다. 아니죠. 1969년 때그 민주공화당의 그 삼선 개헌 때는요, 직선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후보가 엄청나게 그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김대중 후보한테 아주 한 몇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긴 거예요. 몇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기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득표율이 이만큼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직선제는 안 하겠다. 직선제는 안 하려고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그때 유신헌법을 제정을 하게 된 거야. 그때 만들어진 유신헌법이에요. 아, 이거 좀 위치가 좀 이상하네. 위치 이쪽으로 갈게요. 이 몰라. 4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경제 상황.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미국의 경제 원조 추이 1950년대의 이야기, 그, 경제 원조를 한 건데, 전쟁 직후잖아요. 1번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맞았다. 이건 1970년대이고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됐다. 이거는 2010년대에, 2010년대 역사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다. 1950년대는 제1차 계획도 안 됐어요. 300산업 중심의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대. 이게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농촌 근대화를 목표로 새마을운동이 추진된 것은 1970년대예요. 4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신문으로 보는 제3공화국. 따따 도도도도 도다. 이건 옥장군이고. 월남 파병 동의안 통과, 한일협정 비준안 통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죠. 제3공화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 제3공화국 시기에 이제 그 유명한 김종필이 여기에 나서가지고 그
한일 관계 수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미국으로부터 경제 개발과 관련해서 자금을 원조받는 조건으로 그 월남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자,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 1987년이고요. 저 태어나기 직전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다. 이거는 뭐냐? 그 전이에요.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됐다.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들 그 뭐냐?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이때 서독에 파견된 이들은요. 여러분들 그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거기 보면 그 황정민 씨인가? 황정민 씨가 그때 뭐냐? 배운 거는 없고, 애국가, 애국심 투철. 그래가지고 독일 갔었잖아요. 50번. 가에 대한 탐구 활동. 4번. 이 섬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가가 눈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일찍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을지년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많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사능력시험 대망의 50번 문제는 독도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울릉도 동남쪽 빗길 따라 200리. 울릉도 동남쪽 빗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게 1절이죠 2절부터 안 부르대 경상북도 울릉도 울릉읍 독도리 1번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간 배경을 조사한다 맞죠 조선 숙종시대 때 그리고 대한제국이 반포한 칙령제 41호의 내용을 분석한다 3번. 일본이 러유전직 때 불법으로 편입한 영토를 찾아본다. 4번.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 복속한 지역과 부속 도서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사부는 이때 공으로 이찬을 봉해줘요. 이사부는 진흥왕 시대 때 이찬으로 활동을 하면서 재상으로 활동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사부는 대가야를 정벌하는데 총사로 나가요. 총사로 출전해. 그때까지도 이사부는 정정하게 살아있어요. 50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러시아 남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이 점령한 장소를 알아본다. 영국은 여수 거문도로 갔죠. 거문도 시골이죠. 저는 이제 여수가 시골이긴 한데 아직 거문도를 가본 적은 없어요. 거문도를 가본 적은 없는데 갈일 없을 것 같아. 거문도는 솔직히. 자, 우리는 이렇게 한국사 능력시험 1번부터 50번까지 쫙 해설을 해봤어요. 선택지가 1번, 3번, 5번이 다 골고루 돼 있고요. 2번하고 4번의 경우는 2번이 11개, 4번이 9개가 있었어요. 그렇고 배점이 됐고 제가 설명한 대로만 풀면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 있잖아요. 아, 좌우반전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이 국사편찬위원회 워터마크가 있어요. 그 저작권 있다는 뜻이죠. 저작권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 저 보시면 약간 여기 흐릿흐릿하죠. 워터마크 찍힌 부위가 인쇄가 좀 흐려요. 그래서 좀 눈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문제지를 읽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참, 이 팔자가 참안 좋죠. 자, 이렇게 해설을 모두 끝냈고,
지금까지 유튜브 컷으로는 총 10개의 컷이 올라갈 거예요. 5문제씩 끊었고요. 10개의 컷이 올라갈 거고, 지금까지 봐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지금까지 제식 테이너였어요.